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 뭐 첫날부터 우리가 이제 나오기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는 날씨나 환경을 탓하거나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넘고 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갔던 우리들을 오늘도 승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차고 넘칠 것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고 넘치는데 아니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일이 있잖아요. 아니 교만이 차고 넘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차고 넘침이 아니라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길은 주 앞에 먼저 드릴 때 주께서 차고 넘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기대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용서의 십자가를 기대하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본문 34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일곱 말씀 십자가에 사신 가상 7원 중에 처음 하신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용서가 도대체 어떠한 용서인지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대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세요. 용서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대가를 주님은 치르고 계신 거예요. 용서는 우리에게 이제 선포되니까 아 좋다 용서 받았다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용서를 주시는 주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지만 그분은 그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형수가 돼서 끌려감, 십자가에 못 박힘 이 모든 것이 바로 용서를 위한 대가예요. 그냥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문을 편하게 보지 마세요. 그 앞에서부터 보세요.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것이 사형당함, 끌려감,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이 바로 용서의 대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가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여러분 저를 용서하기 위한 대가로서 치르신 십자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도 했지만요 많이 장난도 쳤어요. 그래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때 연탄 때였는데요 연탄도 많이 깨뜨리고요 유리창도 깨뜨렸어요.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쫙쫙쫙 깨뜨렸어요. 제가 유리창을. 그런데 제가 그 유리창 깨뜨리고 어디 잡혀간 게 아니에요. 제가 유리창 어릴 때 깨고 어린 제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유리창 값을 낸 게 아니에요. 저는 용서 다시 그러지 마 하면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리창이 다시 새 걸로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깼는데 제가 그것을 유리창을 뭐 낄 돈도 없었고 뭐 끼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그냥 용서받았을 뿐인데
누군가 그것을 끼워놓은 거예요. 대가를 치는 거예요. 대가를. 용서의 그 대가를. 제가 용서받은 그 대가가 어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용서의 대가는 치러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치르신 것입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기 시인의 이런 시 있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나의 짐지신 예수님, 나를 놓아주시려고 매임을 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쉼이,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이 용서받음이, 우리의 영생이 기량하냐고요. 우리를 쉬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침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매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저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희생이 있는, 이 대가가 있는 용서라는 것이에요.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냥 나 용서 받았네, 참 좋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용서요, 그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주님의 온 생명을 다 쏟아서 준 그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용서는 용서의 걸림돌입니다. 이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이 출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 용서가 걸림을 받아요. 걸림받는 일이 있다니까요. 이 걸림돌이, 용서의 걸림돌이 있어요. 이 용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느끼지 못하고 용서의 기쁨이 없고 용서를 갖다가 막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지 못하는 용서의 걸림돌이 있어요.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이것을 제거해야지 용서를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서의 걸림돌이요 몇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이 걸림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용서를 즐겁게 기쁘게 받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용서의 걸림돌, 오늘 본문에 두 행악자가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악자 중에 한 강도가 이제 마지막에 같이 예수를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이키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제 숨어, 그의 예수님 좀 작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축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작게 생각해서 우리가 참 기쁨 갖다 누리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예수님이 이것은 용서 못할 거야. 이것까지는 안 봐줄 거야. 내가 이거 세 번째인데.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면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강도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런 그 행악한 삶이 있었고 예수 지금 또 예수님을 갖다 얼마나 비난하고 그 바로 옆에서 그랬냐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려니 이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 주님이 오르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에게 지금 자기의 이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려고 하니 너무 민망해서 저 먼 훗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좀 작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옹졸한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용서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무 옹졸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죄는 크고 내 잘못은 너무 크고
예수님은 너무 그 용서를 이렇게 하시기에는 뭐 적당한 정도가 돼야 되지, 이 정도 죄는 갖다 용서 못 하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딱 제한시켜 놓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딱 고정관념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계속 끙끙거리네요. 계속 힘들어 하시네요. 예수님의 용서를 제한해 놓고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용서가 나에게 큰 기쁨과 자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를 갖다 선포한 그 십자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빈정빈정대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네, 너 한번 더 구원해봐라. 남은 구원한다면서 하면서 빈정빈정거리고 희롱했대요. 희롱.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예수님 말씀 가지고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 거기서 대고 자기 나름대로는 위로한다고 그러지만 빈정거림이 있어요. 빈정거림. 삶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말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빈정거림이라니까요. 그것이 이 걸림돌이니까요. 예수님의 용서가 선포된 이 자리 옆에 얼마나 빈정거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그냥 남편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또 그냥 그 남편을 갖다가 그냥 주저앉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야, 저 아이들 우리 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아이들 갖다 막 계속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이야기가 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힘들게 교회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 하는데 그냥 지도자들이 그냥 그 하는 이야기가 어떨 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빈정거림으로 들리고 희롱으로 들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변에 여러분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고 용서 받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조심하면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그 용서의 감격이 더 깊어질 수도 해야 되는데 괜히 한수 둔다고 훈수한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망쳐요. 이 용서의 자리 옆에서 그 용서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용서가 걸림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이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그 장면을 보세요. 34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알지 못해. 이게 걸림돌이에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용서의 그 기쁨도 없어요. 용서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이 고마울 리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죄를 졌는데 죄를 진 것을 갖다 감각이 없으니까는 이게 무슨 용서의 주님,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용서에서 십자가 치셨어요. 그 용서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 용서 갖다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으니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too small.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옆에서 그냥 우리가 막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또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걸림돌이 돼서 사실 그것을 좀 딛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용서의 말씀이 진짜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난하려는 그 의도보다는 말 한마디 한 것이 이렇게 막 힘든데 그것에 우리가 너무 넘어지지 말고 받은 말씀, 온전한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넘어서야 하는데 아무튼 이 주변에서 내가 걸림돌 노릇하고 걸림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용서로 나가지 못하는 그 감격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용서의 이야기가 나와도 뭐 그렇지 뭐, 아, 용서하셨구나 되셨어요 주님.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용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눈물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쾅쾅 막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뺐다시피 해서 그냥 집을 뛰쳐나간 것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런 동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너 들어오기만 하라. 그냥 다 그냥 뿜져놓는다. 아니, 들어오지도 못해. 문 탁탁 걸어당은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정말 어디서 언제 오나 하면서 그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사랑으로 이미 용서함으로 가득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다 돈 떨어진 다음에 그냥 돼지 그 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도 그냥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맨 처음에 자기가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사랑도 그냥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막 그냥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하면서 돌이킬 때 그때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그가 베푼 잔치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해서 거리감이 너무 먼 이유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그 이유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갖다 용서한,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용서를 갖다 만끽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 자유, 나 기쁨 얻었네. 그걸 노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이 눈이 안 떠요. 눈이 안 떠요. 정말 이 눈이 안 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조롱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뭐 하는 건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 십자가 주변에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조롱하는 자, 무리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리는 누군지 그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모든 인류는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든지 십자가 주변에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한편 강도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욕하다가 마음을 좀 이렇게 돌이키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좀 작았다가 주님의 초청을 받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초청받아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주님을 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덤덤 못 박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리가 돼서 와와 소리 지르고 주님을 빈정거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일로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든지 십자가를 대적하든지 십자가를 빈정거리든지 예수님 계속 덩! 못을 박든지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든지 그런 자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 나의 용서로 받아서 평생 우리가 지은 것은 죄지만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계속 빈정거리는 자 되지 마시고요. 십자가 주변에서 끝까지 마음을 닫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요. 그 용서의 십자가 보혈 그 샘이 열렸는데 나를 씻는 그런 샘이 열렸는데 어쩌자고 그 샘에 그 죄를 씻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용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용서의 선물입니다. 이 용서의 절정, 그 용서의 선물,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그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구원. 그런데 보세요. 자 보세요. 본문 34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원. 남을 구원했느냐? 너를 구원해라. 구원해봐. 하면서 세찬하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용서의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 용서가 가져다주는 화려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우리를 정말 죄에서 용서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고 놀라운 상급과 그 귀한 은총들을 준비해 두신 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다 상하고 찢기고 땀냄새 나고 피냄새 나는 그 옷을 탐내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십자가 앞에서 탐욕을 그냥 낡은 옷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야 찢자 아니야 우리 제비 뽑아서 나눠서 한 사람이 다 갖자 탐욕이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고작 하는 것은 인간적인 탐욕에 다 낡아버린 것, 냄새나는 것, 무관치한 것, 그것을 크게 눈뜨고, 아니 자기들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 구원 받았지, 구원했지, 구원해봐 해봐, 구원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그 손에는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면 그 낡은 그 옷이 있기를 원해요. 다시 제대로 쓸 수 없는 피 묻은 옷, 냄새나는 옷, 그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 탐욕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헛된 것들,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 낡은 옷을 선택할 것인가,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용서의 메시지가 거기서 틀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되어져서 그 구원이,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글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기대하십시오. 십자가는 첫 마디가 용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죄를 다 용서하고 아무리 흉악한 죄랄지라도 다 치유하게 넉넉하니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과 사죄함을 받아서 이제 그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걸림돌을 다 제거하세요. 걸림돌을 제거하세요. 이 용서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세요. 사람들 말 듣고 나는 여전히 나쁜 사람인가 봐, 나는 못난 사람인가 봐,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봐, 이 옆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걸림돌이 돼서 그 구원의 정수, 그 구원의 기쁨, 그 샘을 맛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지나가리라, 옆에 얘기 지나가리라. 그래요, 예,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예, 고맙기도 합니다. 다 지나보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 용서의 말씀, 사랑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의 것을 쥐기를 원하는가, 영생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선택이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으나 구원을 선택했고요, 이 부자는 이야 좋다, 불을 선택했는데 어리석게도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답니다. 주 앞에 용서받지 못했답니다. 회개하지 못했답니다. 우리 어디서 영혼을 살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루 이렇게 노는 것도 시원창에서 노는 게 있고 참 멋진 빛에서 노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 빛이 있는데도 이 시원창에서 노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가면 차 빛이 있는데 그 빛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눈을 못 돌리고 이쪽에 있는 시원창 막 그 냄새나는 곳에서 막 놀고 있어요. 내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았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깜깜해서 다시 놀지 못할 때, 아,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뭐야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시궁창에서 산다면 그것이 후회스러운데, 아니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았다면, 지냈다면 그것이 기가 막히게 억울한데, 영생을 어디서 살 거냐 이거예요. 영생을,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저 찬란한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그 심판과 지옥,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영벌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낼 것인가.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이 용서의 감격에 깊이 젖어보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가 정말 철저하게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용서, 곧 천국으로 가는 그 천문인 용서의 회개, 죄 씻음, 이것이 걸려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양고 울어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흐느껴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을 맞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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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송축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까? 그 주님을, 십자가 앞에 누군들 다 있는데 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